서울 시립미술관에서는 신의 손 로댕전이 전시됩니다. 모두 한 번쯤은 이 작가의 작품을 흉내내 본 적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만큼 유명한 작품은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오늘은 이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을 만든 작가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.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. 서울 시립미술관에서는 신의 손 로댕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로댕전의 작품 내용은 로댕 초기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약 18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. 아마 규모로 봐서는 아시안권에서는 아마 최초의 최대 규모의 회고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작년에 파리 가서 로댕 미술관의 도미니크 비에벨 관장을 만나서 그동안에 한 번도 로댕 미술관을 떠난 적이 없는 신의 손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 두 작품이 이번에 서울에 왔습니다. 아마 이번 전시는 아마 아직까지 우리 로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더 많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. 로댕전은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요. 로댕의 전생애에 걸친 작품들과 그의 작업실, 그리고 그의 연인 까미유 클로델의 이야기가 있는 전시입니다. 이번에는 특별히 오디오 가이드를 사용해서 함께 들어보기로 했는데요. 청동시대. 이 작품은 오귀스틴 A라는 이름의 젊은 벨기에 군인을 모델로 한 로댕의 초기 대표작입니다. 그러나 이 작품은 파리 살롱전에서 청동시대라는 제목으로 전시되지만 그 사실적인 묘사로 인해 비평가들로부터 오해를 받으며 모델에서 직접 주무를 뗀 작품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. 작품을 혼자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로댕의 작품들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번 로댕전은 평소 외부 반출이 어려운 작품들까지 특별히 프랑스에서 공수되었다고 하는데요. 그만큼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.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삶의 열정을 빚어낸 작가, 신의 손 로댕전은 8월 22일까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.